우리 랄랄님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Drop it. 아 임다님이요? 이러고 가자고요? 아직 이건 넘버원 임다! 아 나 임다님 진짜 팬인데. 어떤 댓글인데 얘기해 내가 삭제해줄게. 안녕하세요 팬입니다. 어우 랄라님 안녕하세요. 어 웬일이세요 랄라님? 왕치치 왕치치 장 나 오늘 장사네 장사네 왕치치 왕치치. 우리 랄라님 아니세요? 웬일이세요? 본인이 분장하신 게 뭔지. 어 잠깐만요 랄라님 방송을 제가 들어갈게요. 이거 아까 바퀴벌레 아닙니까? 뭐지 이게? 뭐를 하신 거지? 장수풍뎅이 뭐죠? 장수풍뎅이요? 아 가오나시 정답 가오나시. 잘생기셨다. 어우 피라냐 치아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. 아 진짜 내가 진짜 아유 500개를 쏘세요. 아 저 있는 거 다 드릴게요. 제가 가지고 있는 별건 거 다 드릴게요. 가지고 있는 거 다 준다고요? 가지고 있는 거 진짜 농담 아니고 481개 있거든요. 이거 다 드릴게요. 아유 감사드립니다. 제가 나중에 더 많이 드릴게요. 더 나중에 4,000개 막 8,000개 드릴게요. 다음 생에 제가 다음 생에 꼭 아유 이제 아유 사귀실래요? 아니죠 그건 무슨 소리예요. 왜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해요 초면에. 사귀자녀! 그거 그건 아니야. 그거는 그런 계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.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? 원래부터 좋아했는데 사귀면 안 되나요? 왜? 원래부터 그 좋아 아니 그럼 저 장수풍뎅이 닮았다고 거절하시는 건가요? 아 장수풍뎅이 닮았다고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. 무슨 소리야 랄라님. 오늘 너무 진짜 보기 좋아요 진짜. 저 랄라님 그 또라이 콘테스트 하는 것도 너무 잘 봤고 저 랄라님 저 구독 안 하고 잘 보고 있어요 진짜. 나중에 같이 해요. 랄랄 짱! 나갔냐? 나가셨어? 아니 저 사람 말을 좀 끝까지 들어주고 나가세요. 여보세요? 유튜브 보고 이뻐서 왔는데 이분 왜 이러시는 거죠? 어디 찾아오셨어요? 이쪽 아니에요. 그 다른 쪽으로 가셔야지. 잘못 오셨네. 누나 임다님이 거리 둔다. 거리를 야, 사회적 거리 수준을 넘었어. 이미 그냥 대놓고 차였는데. 똑똑. 아 네 랄라님 오셨어요. 예. 섹시 댄스 배틀을 하자고 저랑. 섹시 댄스 그래요. 오케이 렛츠고 먼저 가시죠. 남자한테 장수풍뎅이 닮았단 말 처음 들어요. 너무 설렜어요. 진짜 가지고 싶다. 아 남자한테 장수풍뎅이 말 처음 들어본다고요? 풍뎅이 계시니까. 예? 의외로 직설적이시네요. 너무 남자답네요. 어머 아이씨 못다 먹는다. 저 뭐 하시는 거야? 저기요. 어머. 아이씨. 저기요. 랄라님 이제 하세요. 노딱 먹는다고요. 아리샤님 때문에 노딱 먹었는데 왜 배 까시냐고요? 내 배는 진짜 아예 아리샤 누나는 모르겠는데 내 배는 구글이 인정한 배예요. 괜찮아요. 오케이 렛츠고. 카리스마 있어. 이러니까 남자들이 뻘가지. 너무 반해가지고 또 이제 따로 카톡하지 마시고요. 곤란해요 그런 거는. 예, 전 개인 카톡 안 받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그 아주 저기 뭐야 잘 봤습니다. 랄라님 너무 잘 봤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. 제가 졌습니다. 다음에 오면 좀 더 재밌는 볼거리들로 좀 함께 하겠습니다. 랄라님 말씀처럼 제가 뻑이 가는 것 같습니다. 예, 왔다 뻑이고요. 예? 같이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랄라님. 정말 죄송한데 그 나 오늘 장사하네 왕치치 그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? 나 오늘 장사하네 왕치치 임다야 나눠 먹고 갈래? 나는 서비스. 나 오늘 장사하네 나는 서비스야. 김구 같다고요? 아, 죄송합니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네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
아, 도망가지 말라고요? 아, 예. 아니, 아직 가시는 거 아니었나요? 아, 네. 아, 예, 그럼요. 다음에 또,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서로 재밌는 걸로. 어, 약간 우결각 이런 거 말고, 이게 좀 재밌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. 아니 근데 사람이 참 좋은 사람 같아. 큰엄마 같은 느낌이랄까, 그런 푸근함이 느껴지는 분이어서. 장수풍뎅이의 큰엄마에 다신 볼일 없습니다. 아니 제가 말을, 그러니까 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게, 그러니까 그만큼 편한 분이다. 저 죄송한데 그 언제 가세요? 아 농담이고요. 자,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실 거 바로 방종할게요. 불안하시네. 쿨하시다, 쿨하셔.